해명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아, 나 저거. 어? 뭐야? 안녕하세요. 무슨 부자라니? 야, 안녕하세요. 형구야, 무슨 부자니? 아, 왜? 이렇게 떨려? 변호사 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드셨나 보네. 목소리가 떨려요. 버릇이, 버릇 아버지가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한마디 해주십시오.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 해주십시오. 해명하십시오. 한마디 해주십시오. 런닝머신 TV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연애가 연기에서 나왔습니다. 도플갱어 말하는데 사실입니까? SBS에서 투잡팀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런닝맨 나가면 도플갱어 맞아서 죽는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마가 똑같은 사람이 남성이 하나 더 있다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마가 탈모가 아니라는 게 유전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해명하십시오. 해명하십시오.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 그날 DM이 한 50개 정도가 갑자기 달 오더군요. 기동님, 기동오빠, 기동형. 전 사고 난 줄 알았습니다. 급하게 핸드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캡처한 이미지를 봤습니다. 나직은 얼굴이 있더군요. 어? 아시는 분이라는 건가요? 아는 분입니까? 관계 있습니까? 해명하겠습니다. 무슨 사이죠? 정확히 해명하겠습니다. 저의 친형이었습니다. 유명한 유튜버 범기동의 친형. 네이버 검색어 1위. 런닝맨 PD라고 알려져. 와... 저희 형은 현재 SBS 런닝맨 예능국 PD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씨! 왜 숨기셨죠? 핫도그 TV 뒤에서 그 기획해 주시던 분이 SBS PD였나요? 그게 뒷배가 있는 채널이었나요? 해명하겠습니다. 뒷배가 있는 채널이라서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나요? 해명하겠습니다. 형 핸드폰 번호를 안 지 몇 년이 안 됐습니다. 이번 이슈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예. 대학교 교수님이 봉기동 씨와 똑같이 생겼다. 예. 세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거냐. 유튜버를 하면서 SBS PD를 하면서 대학 교수까지 하고 있는 건가. 예. 이런 의혹들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히 해명하겠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족들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죠? 컨트롤 얼마나 똑같으면 컨트롤 시 컨트롤 V인가요? 잘 가졌다. 잘 4대 니 잘 가졌지 않았다. 아이! 뭐야? 아이! 이게 소리 내가 만취야! 뭘 만취야, 만취야. 아이! 저는 이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죠? 제가 직업이 유튜버이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제 사고를 또 쳤을 때 타격이 올 수 있잖아요. 가족을 공개했을 시. 근데 공개 안 해도 빼박입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사고 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저희 아버지가 언제 누구한테 돈을 받았을지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되는 와중에 형 어디서 어떻게 김영란 법 걸릴지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아니, 가족들이 불안해서 공개를 안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이런 불용합심한 가정들. 저희 형은 생긴 건 저와 똑같지만 저와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SBS 예능국에 PD로 들어가려면 서울대 연고대는 나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럼 학벌이 어떻게 됩니까? 형이요? 네. 형은 서울대를 나왔어. 이야! 그럼 본인 학벌 어떻게 되시죠? 서울대 나왔습니다. 이야! 형제가 둘 다 그냥 S대를 나온 거네. S대를. S대 나왔습니다. 네. S대 나왔습니다. 형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 중이었습니다. 항상 전교 1등, 전교회장, 전교부회장을 역임하던 사람이었고요. 게다가 저희 아빠는 공부벌레들을 공부시키는 공부왕 공부벌레입니다. 왕 공부... 쓴 책이 한 10권이 넘고요. 박사고요. 척척박사입니까? 척척박사고요. 질문 또 있습니다. 예. 그런 엘리트지만 해서 수능 성적이 699라고 알고 있는데 예. 그 엘리트지만 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대리시험입니까? 정보가 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더군요. 바뀌었나? 형이 SBS에 필리고 예.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시면 예. 거리가 막말로 좀 짭짤하실 텐데 예. 그럼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인가요? 핫도그 TV도 맨날 돈 없다 가난하다 이미지 파괴하더니 예. 완전 금수저한테 뒤통수 맞았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빠가 실제 교수면 제가 말 안 합니다. 지자대 교수.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불용합심한 가정들. 자 그리고 두 번째 팩트, 제가 저희 형한테 이 촬영을 하기 위해 영상에 한번 출연해달라 했습니다. 회사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안 된답니다. 귀찮아서 거짓말 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관계라는 겁니다. 머리가 똑똑하네. 제가 형한테 그랬습니다. 런닝맨에 김계란 나왔는데 왜 난 안 출연시켜주냐고. 나오고 싶어? 물음표 키키? 이렇게 보냈더군요. 네. 어 나가고 싶어. 답장을 안 해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약 올리고 그냥 끊습니다. 아 이런 지원은 받았습니다. 초창기에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돈 없으니 이거 먹어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걸로 때웠습니다. 그게 반가요? 네, 그 정도 지원을 받았고 그거 외에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란 건 팩트입니다. 아니 근데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란 건 맞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꼭 그 인성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그 배운 놈들이라고 해서 인성이 좋은 게 아닌 게 교수들 사이에서 이제 배운 놈들 사이에서 다 서울대 연구대를 간답니다. 교수들 자식들은. 야 학자 집안 역시. 예. 다른 동료 교수가 물어봤답니다. 큰 아들 서울대 갔다면서요? 작은 아들 이번에 어디 갔어요? 서울대 하고 똥 싸러 도망갔다는 일화를 저한테 아빠가 직접 손수 들려주시더군요. 그때 서는 왜 하고 믿지 마신 거죠? 에? 서까지는 왜 하고? 그,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의 그 인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는 없는 길이 없습니다만 얍슬이 쓴 것 같은데 저겁니까? 유전입니까? 그... 아니! 저는 그때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뭘까? 저렇게 배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렇게 정복하는구나. 이들과 대적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배운 놈들 돈 한 푼도 안 받고 제가 혼자 이렇게 회사를 켰습니다. 덕분에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기준치는 인서울 사는지는 안 받습니다. 배운 놈들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지원안에도 안 받습니까? 어 인서울 사는지 전 안 받습니다. 배운 놈들은 사실 서울대 연고대가 몇 프로나 됩니까? 대한민국 인구 중에 학벌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럼 배운 놈들 재수 없습니다. 자기들 좀 배웠다고 뭐 IMF 뭐 그 줄임말 뭔지 알아요? IMF? IMF요? 네. I am fucking 이게 행복한 나라지. 이게 행복한 나라지. IMF 모른다고 구박하고. 지금 끝으로 저희도 사실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예, 거 보면. 예. 아니 나는 이게 못 참는데.